저는 너무 세 보이지 않으면서 눈이 커 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 방법이 궁금해요. 볼가에 유행하는 버건디 컬러와 음영을 이용해서 뒤트임 효과가 날 수 있는 메이크업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. 버건디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주시는데요. 너무 많은 양을 바르시게 되면 자칫 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량 바르셔가지고 펼쳐주세요. 브라운 컬러의 펜슬을 이용해서 점막을 가볍게 메꿀게요. 버건디 컬러가 화려하기 때문에 아이라인은 브라운 컬러로 선택을 해서 가볍게 메꿔주시는 게 좋아요. 언더도 동공부터 시작해서 가볍게 뒤쪽으로 연결을 할게요. 뒤트임 효과를 주기 위해서 라이너를 연장을 할 건데요. 그래서 이 라이너를 이용해서 뒤에 눈꼬리 부분에 삼각점이 생길 거예요. 삼각지죠. 그 부분을 가볍게 이렇게 그려주세요.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는 아까 언더도 그렸지만 이 언더 부분에도 삼각존이 있어요. 보이시죠? 이렇게 되는 삼각존. 이 부분을 채워주셔야 돼요. 마치 내 눈인 것처럼 자연스럽게. 이제 마스카라를 할 건데요. 마스카라를 최대한 풍성하게 해주셔야 눈이 커 보이고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마스카라를 하실 때에는 뿌리까지 깊숙하게 꼼꼼하게 해주세요. 눈썹 뒷부분 같은 경우는 마스카라를 좀 세우셔가지고요. 뿌리보다는 눈썹 끝쪽에 포인트가 되게 해주시면 눈이 훨씬 옆으로 길어 보이겠죠? 이제 언더 마스카라를 할 건데요. 언더 마스카라를 할 때는 좀 작은 브러쉬로 눈 밑에 묻어나는 거를 최소화하면서 풍성하고 선명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포인트는 너무 언더 마스카라는 뿌리 쪽에 많이 바르시면 눈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눈썹 끝쪽 위주로 이렇게 도톰하게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립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. 핫핑크 컬러를 이용해서 입술 안쪽에만 생기를 좀 넣으려고 해요. 입술 안쪽에 틴트를 바르고 면봉을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을 가볍게 해줄게요.